오케이.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 헐, 우프즈, 우프즈. 나 이번에 팬사인회를 하면서 우프라를 해달라는 모아분들이나 또 우프즈로 이렇게 브이앱을 해달라는 모아분들이 엄청 많았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제 분식을 먹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앞에 지금 크로플이랑 이것도 크로플이야? 그런 거 같아요. 네, 크로플이랑 컵볶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컵볶이. 근데 컵볶인데 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커피 잔에 들어있어서 컵볶인가 봐요. 피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근데 평소에 여기에 이집 떡볶이를 자주 시켜 먹거든요. 왜냐면은 이 학창 시절이 생각나는 그런 그 컵볶이 그리고 먹기 편함. 소식 대마왕인 내가 이 컵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를 시키는데 실제로 그거 이용합니다. 네. 근데 저는 국물 컵볶이를 자주 시키는데 오늘 국물 그게 품절이 돼가지고 역시 맛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네, 까르보랑 로제 시켰어요. 오, 이건 저도 처음 먹어. 아니, 어떻게 알지? 어디 나왔어? 아니, 이미 다 가렸는데?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 형이랑 같은 메뉴를 시키는 거 아닐까? 아, 형이랑 비슷한 근데 라인을 그건 했으면. 있어. 내가 이 집이 닫았을 때이 집과 유사한 집이 또 있지 않을까? 어? 뭐 카페고 이러면은 분식 같이 파는 집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는 집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없어. 오케이. 저는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맨날 범경이 시킨 걸 받아주기만 했거든요. 맞아. 받아서 제가 범경 방으로 넣어주는 역할이었는데 오늘은 저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알아서 죽도 해먹고, 아, 진짜? 네, 죽을 이런 해먹어? 그 어제 뷔페우 나베 시켜놓고 그좀 남은 게 있어갖고 거의 육수랑 해서 죽 해먹고 나왔는데 중식 먹자 그래서 짜장면 먹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거 맞아요. 지금 아직 제가 일어난 지몇 시간이 지났지 않지만 이미 세 끼를 다 충족시키고 있는 요즘 살이 좀 쪘거든요. 난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도 찌고 살짝 부었나 봐요. 부었을 때 촬영을 하고 나서 딱 거울을 보는데 너무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원래 잘 말씀 안 하시잖아요. 메이크업 실장이야. 실장님한테 실장이 저 살쪘죠? 이러니까 그 실장이 오 태현씨 맞아요 나는 이러면서 아 저도 어젠가 느끼고 있었어요 어젠가 이틀 전인가 하는데 딱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이제 범규 씨살 빠졌죠? 이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뭐지? 이러는 거야. 아 맨날 그래가지고 얼굴만 보시니까 진짜 네. 그래서 조금만 걷게 나시는데 근데 좀 부어도 있어갖고 그 귀를 몇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처음에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안 아파졌는데 오른쪽은 먼저 주물렀는데 진짜 오른쪽만 먼저 빠지고 왼쪽 귀 주물러가 어딜 주물리는데? 귀를 막 여기저기 주물러 막 접고 막 진짜 겁나 아파했는데 근데 양쪽 다 하니까 진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체가 훨씬 진짜? 잘 나왔어. 너무 신기하다. 네, 저 원래 잘안 붓거든요. 물론 그 전날에 짬뽕 먹고 자긴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저를 붓게 만드는 게 짬뽕이거든요. 라면까지는 견디는데 짬뽕은 얼굴이 이건 못 참지 하고 딱 부어버리는 진짜.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크로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에 이것도 판다 그래갖고 제가 이런 단게좀 먹고 싶었어요. 짠. 단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림이랑 잘라 먹을까? 시럽도 있습니다. 응? 잘라 먹을까? 근데 저는 크림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시럽은 좋아합니다. 이거 저 그냥 이것만 마실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야? 그럼 너 이거 먹을 때 크림 안 찍어 먹어? 그럼 크림 내가 따로 찍어 먹을게. 그래서 가끔 와플 가게에서 크림 너무 많이 해서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나도인데. 그래서 여기에 와플도 팔고 뚱카롱도 팔거든요. 뚱카롱 가끔 시키는 거 같던데.
그거 이제 최소 그 주문을 맞추려고 시키는데 아 떡볶이만 시키면 안 맞아요? 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시키는데 항상 그 와플 시킬 때도 있고 통사롱을 시킬 때도 있는데 와플 양 그 생크림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제일 적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좀 덜어먹고 뚱카롱도 중간에 그 크림 같은 게 엄청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덜어요? 근데 거의 다 덜어서 그럼 어떻게 덜어? 위에 뚜껑을 열고 위를 이렇게 덜어서 버리고 다시 덮고 일반 마카롱은 내가 만드는 거지.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자르? 뭘? 아니 나 이거 칼인데 왜 안 잘리냐? 그냥 젓가락으로 잘랐는데 뭐지? 야, 지금 자르자 그럼. 와 크로플 진짜 이렇게 맛없게 먹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아. 비주얼이 좀 그렇다 초코에서. 그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저 진짜 잘 먹긴 해요. 좋네요. 요즘 운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운동 양 자체가 웨이트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데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하면 덜 하는데 요즘 코스 때문에 제가 체력 운동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땀만 엄청 뺀단 말이에요. 복싱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유산소만 겁나 하는데 그러니까 신체에서 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더 많은 이 열량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자꾸 좀 더 먹게 되고 위가 늘어나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살찌는 감정이 너무 좋아갖고 약간 빵떡이 된 내 자신이 좀 자랑스러웠죠. 네? 왜냐면 저는 한 번은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안 뺄 거예요. 우린 한 번도 뺀 적이 없어. 아, 빠진 거지. 안 뺄 거예요. 노력해 볼 거예요. 유지할 거야. 댓글 뭐야? 응? 나도 궁금했어. 토마토야 딸기야 자몽이야? 뭐가 더 보여요? 자몽. 수박이야. 수박이랑 배양 고르라고 자꾸 둘 다 맛있을 것 같았는데 안전한 게 수박으로 왔어. 수박이 약간 안전 픽이긴 해. 뭐가 살쪄? 저 한국의 3대 발성 대장 아니에요? 저분 그 본인 등판한 거 알아요? 네. 제가 민 박사라 저랑 휴닝카이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을 아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밥 먹을 때도 공부하고 있던데. 이 민계에 지금 민에 있어서 한국계에서 지금 가장 크게 활동해 주신 분들이 저기 지금 주민 작가님이랑 침펄풍.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런 발상을 하지? 너무 재밌고 너무 제 취향이고. 그리고 그 노래 부르신 거 있잖아요. 자 빠뜨리도. 아 그거 말고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거 부르신 게 있거든요. 그거 그 덕글 중에서 딱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취향에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그들이 신이다. 진짜 저 너무 제 취향인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밈이나 이런 유행의 중심에 있지 않아? 그렇죠. 그 재즈도 그렇고 하남자트 그것도. 맞아. 하남자트 크로플 잘 못 잘라는 거. 나 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 야 한번 잘라볼래? 근데 이게 잘 안 잘리긴 하더라고요. 약간 좀 그 쫀득쫀득해서 그런가? 약간 빵이 맛은 있는데
들어갈 때는 맛있는데 자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뜯었어요. 오히려 젓가락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잘랐어. 메이플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림여고 다닐 때 맨날 아침에 아직도 안 말했어. 응. 맥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침 메뉴 있잖아요. 거기에 그 팬케이크 있었어. 그거 시켜가지고 거기에 메이플 시럽 쫙 해가지고 먹어.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달랐어. 어떤 날은 오늘은 이 팬케이크 먹고 싶고, 아니면 어떤 날은 그냥 맥 뭐니? 어? 아무튼 그 버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먹고 싶. 내가 그냥 찍는다 이거? 응? 난 그냥 안 먹어. 살찌는 맛. 그냥 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냥 화면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생크림에서 우유 맛 나냐고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예, 본인이 드셨던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우리가 한 번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지? 약간 나 너무 직모여서 저렇게 앞머리가 뚝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너? 약간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핑크색 그 머리 많은 거 있죠? 헤어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야 나는 직모야 아니면 반곱슬이야? 직모 아니야? 가르마가 있는 직모 아니야? 그치 나는 가르마가 없어. 너 근데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되지 않아?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한방 연준이 형이나 형처럼 이렇게 한방향으로 넘어가는 그게 없어. 아니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난 머리가 짧아봤지만 머리가 짧으면 되게 못생기게 이렇게 넘어가. 아 넘어가요? 어. 난 머리가 길어봤지만 길었을 때도 안 됐어. 그래서 난 맨날 시야를 포기하고 살았어. 맞아 머리 길면 시야 포기해야 돼. 최범규 특 잘생기고 귀여워. 저 요즘에 보려고 드릉드릉 중인 드라마 하나 있어요. 뭐야? 나의 해방일지라고. 진짜 처음 들어. 그 나의 아저씨랑 같은 작가님인가? 아마 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나의 아저씨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최근에 너튜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 소개 영상? 그 막 1분 막 영상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 영상 이런 거 있잖아. 쇼트? 어 쇼트 막 그래가지고 보는데 내가 그 술꾼 도시 여자들 또 그렇게 보다가 이걸 술꾼 도시 여자들 쫙 봤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생각했지. 아 이거는 지금 보면 안 된다. 지금 스포를 당하는 것이다. 아껴갔다가 내가 한 번에 봐야겠다 이러고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어. 드라마는 뭐가 요즘 잘 안 봐갖고.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거 하나 생겼어. 뭐? 연애 빠진 로맨스였나? 로맨스야? 로코인 거 같은데. 로맨스 코미디인 거 같은데. 전종서 배우님 나오는 거. 몰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사실 모 예능에서 그분이 나온 걸 보고 연기하시는 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 근데 아직 넷플릭스 없더라고요. 그거 다 곧 들어온 내가 봤을 때. 그치. 한 몇 개월 참으면은 다 들어오더라고. 야, 나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 영화 있잖아. 그 마동석 2. 범죄도시였나? 범죄도시. 범죄도시 2. 그것도 봐야 되는데. 본 멤버들이 있어서 마음이 더 급해지는데. 그건 영화관에서 이제 안 할 것 같아. 빨리 보러 가요. 저기 아이파크 이런 데서. 아 맞아, 범죄도시 2. 제가 얼마 전에 너 친구한테 마동석 2라고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분 영화 보면은 아 뭔데? 약간 뭐냐고. 빌런들이 너무 불쌍해져. 아 또 찍어볼래? 아, 나 배부른데. 빌런들이 왜 불쌍해? 응? 너무 뚝딱 맞으니까 불쌍해. 언제 공제도 지금 안 된다? 그냥 불쌍해. 나동성님 나오는 영화다. 아 공제도 그분 나오지 않아? 그럴걸요? 나 안 봤어. 불쌍해. 아! 불쌍해. 안녕하세요. 저 옷 예쁘게 입은 김에 잠깐 놀러 왔습니다. 제 평상복을 절대 못 입을 청자켓 오늘 입었거든요. 뭐 찍고 왔구나. 네. 얼굴 웃는 상태. 잠시만요. 나 오늘 얼굴 상태가 안색이 살짝 안 좋아. 오늘도 얼굴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오늘 밖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날씨는 우리한테도 안 좋아. 날씨 모두한테 안 좋지. 그래서 아직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저요? 괜찮네 얘는. 얘가 조금 문제긴 해. 제 조명이 태연이 쪽으로 가요. 아 그건 맞네. 태연이한테 지금 조명 몰빵이긴 하네. 아니 와플이야? 크로플? 아 수빈이 형 오니까 할 얘기가 없어. 알았어 나갈게.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이형 삐졌다고 이제. 이거 먹어. 수빈이 형 울지 마요. 너네 잘 먹고 잘. 너 먹을래 이거? 이게 뭔데? 떡볶이. 로제 떡볶이. 나 여기에서 이미 많이 시켜 먹어봤어 떡볶이. 근데 형도? 내 취향은 아니었어. 엥? 형 언제 시켜 먹었는데? 나 시킬 때 또 나 따라 시키니까 막 맛있나 하고 따라 시켰나 보네. 아니 사실 형이 시켰을 때 내가 수빈이 형이 시킨 건 줄 알고 수빈이 형한테 갖다 줬어. 언제? 한 번? 라고 할 거. 까지가 장난. 나 약간 진짜 잔만초리 마냥 태연이가 먹다 남긴 것도 먹고 연준이 형이 어제 고기 먹다 남긴 것도 내가 먹었고 네가 먹다 남긴 것도 나 가끔씩 먹어.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예요? 어? 하이에나예요? 뭐래서요? 응? 뭐라고 말한 거야? 하이에나네. 하이에나냐고? 봐봐 아니 태연이 됐는데 왜 형은 못 들냐고. 와 여러분들 다 들었어요 방금? 원투에 들으신 분? 제가 뭐라고 하는지 바로 들었죠. 자켓집? 어, 왜? 자켓 입었네. 아 우리 세 명을 지금. 어 우리 셋도 생각해보니까 조한명 같은 거 없지 않냐? 저희 이렇게 세 명 조한명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세 명 없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아무래도 셋 이상 조한명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둘까지 없겠고. 다 들리지? 들었어. 거짓말 잘하시네 진짜. 봐봐 다 들었다잖아요. 피스타치오 좋아해 니들? 그 민트 아니 민트 같은 거? 아니야 그건 아예 피스타치오는 아, 약간 그 견과류 같은 거야. 어 맞아. 근데 아몬드 같은 거. 어 근데 아몬드는 견과류가 아닐걸? 약간 뭔가 얇게 썰어놓은 그런 거 있어. 됐어? 응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저 내가 이제 머리에 좀 헷갈려서 가볼게요. 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딱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 조명 때문인가 뭐. 아니야 내가 태연이 옆에 있는데도 이런 거 보면은 조명이 아니고 안 쓴 거지. 좀 갈게요. 안녕. 안녕. 네 파이팅. 아 이거? 맞아 이게 피스타치오. 아, 내가 뭐랑 헷갈린 거지?
왜 미련이라고 하고? 너 지금 그 생각하고 있을걸? 그 배 배스 아 배랍 그 아무튼 30일짜리 거기에도 피스타치오만 시키면 좀 약간 화한 걸로잖아. 맞아. 나 그거 생각했어. 역시 아이스크림 천재네. 못 들었다고요? 늦었어요. 수빈이 형 나갔거든요. 제가 이겼어요. 또 떡볶이 먹어달래요. 그래, 떡볶이 먹자. 사실 저희가 배가 엄청 부르긴 한데 아니야, 그럼 난 이 크로플까지는 박수를 낼 수 있어. 한번 근데 먹어봐야 될 것 같긴 해. 까르보 뭐 궁금하긴 해요. 다 먹었어. 이거 봐. 그래, 나 별로 배 안 불러. 그래서 지금 먹는 게 많이 늘었어. 이거지. 나는 건장한 성인 남성만큼 먹는 게 내 꿈이었어. 뭔지 알지? 친구들이랑 먹어. 먹을래? 아니요. 나 크림 먹어볼래 이제. 너도 국물 떡볶이 먹었어야 되네. 해줄래? 로제가 낫지. 왜냐면은 로제도 사실 크림이 섞인 거랑 그렇게 맞아. 막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느끼해. 내가 생각하기에. 어? 떡에서 살짝 소세지 맛이 나는데? 방금 걔가 소세지 옆에 있었어. 옆에 있다고 이제 같이 맛있는데 근데? 로제 약간 매콤하다. 그치? 오빠 저 곧 기말인데 응원해줘요 라고 했는데 가발이라거든. 가발이라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잘못 읽었어. 기말? 응. 기말고사라고? 아니 벌써 또 기말 시즌인가? 그럼 이제 시험 보지. 이제 시험 보고 친구들 종강하던데 파이팅 하십시오. 학교 다닐 때도 딱 그랬었어. 중간고사 이제 막 끝나고 이제 좀 놀고 싶은데 한 일주일 조금 보내고 나면 갑자기 기말 준비하러 들어가네. 난 시험 기간에도 그냥 놀았어. 그래서 근데 시험 기간에는 친구들이 못 노니까 그게 너무 슬펐어. 요 얄미워. 넌 그렇지만 공부 잘했다. 난 평소에 한 거지. 얄미워. 나도 평소에 했단 말이야. 시험 기간에 이제 뭐라도 하는 거를 공부 총량을 지켜가면서 조금씩 한 거지. 근데 영어 학원을 다니지 말걸 그랬어. 왜요?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그래도 영어는 회사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부터 배우길 걸 그래. 그래도 충분히 늦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랬을 수 있지. 근데 나는 영어는 진짜 나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엄청 배운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그냥 저 맨날 스포츠 보니까 그게 해외 중계 이런 걸로 보면은 아니면 그 전에 인터뷰 같은 거는 최근에는 이제 자막이 딱 TVN 스포츠에서 자막을 달아줬는데 전에 자막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그냥 내가 문신의 힘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해. 그래서 리스닝도 엄청 늘고 말하는 것도 되게 늘고 그리고 자신감도 늘어. 저는 솔직히 자신감이라기엔 원래 말하는 게 자신감이 있었어.
그냥 막 말하잖아요. 문법이 틀리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 근데 조금 틀린다고 해서 못 알아듣지 않잖아요. 저희도 외국인들이 한국어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화장실 어디?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듣는데. 화장실에 어디라고 해도 다 알아듣고 화장실을 어디라고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번에 새로 그 오리엔테이션 잘 나왔으니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잘 가르쳐 주셨어. 맞아. 또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약간 정말 영어와 이런 언어의 벽으로 내가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의 레벨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아침에 이제 뭐 인터뷰 할 게고 이러다가 유창하게 저는 이거 스크립트 안 보고 들어가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요즘에 살레 밀리즈랑 그 라방이었나? 같이 연준이 형이랑 셋이 하는데 진짜 그 기류가 너무 어색하고 그 별 그림? 그 PS5 같이 한 누나랑 하는데 아니 우리는 영어로 얘기하는 게 더 힘들잖아. 그렇지. 근데 그분은 영어로는 잘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어색하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그 막 말을 떴어? 정적이 흐르고 약간 그래갖고 그러면 괜히 막 계속 웃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영어 진짜 열심히 해야지 싶었어. 그럴 때 근데 제일 난감하긴 해. 뭔가 말하기에는 뭔가 이게 맞는지 모르게.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싶긴 하고 너무 좋은 이런 거긴 한데 기회인데 아 이거를 야 그러니까 틀리면서 틀리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말하는 게 맞나? 어 그렇지 맞아. 약간 그분이 MBTI I인가 본데 그런 거 같았어. 그렇지. 나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한국어로 해도 됐으면 요호 막 이러면서 바로 친구 됐을 것 같은데. 요는 영어 아니야 근데? 아니 나는 한국어 요를 말하는데. 요. 어. 요. 야. 맞니? 오늘도 늦게 퇴근하냐고. 오늘 일단 오늘 늦게 시작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요일은 아무래도 연준이 형이 끼가 가있다 보니까 저희는 다 같이 웬만하면 다 같이 움직이는 스케줄이 주기 때문에 사실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고 내일 출근 시간에 따라서 오늘의 운동량이 정해질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지금 운동은 한다. 아니 운동량이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맞네. 오늘 뭐 해야 되지? 이제? 오늘 우리 안무 했을 때 뭐 해야 되지? 안 돼! 아, 내가 스스로 유도신문에 던져버렸네. 자결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발표했네. 아, 맨날 이제 전에 했던 노래들은 이제 안무나 가사나 이런 걸 까먹으니까 다시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는 작업도 하고 뭐 새롭게 하는 거 새롭게 준비하고 이러느라 오늘 뭐 하지 싶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순간 나도 말할 뻔했어. 근데 맞아 준비하면서 저희가 정말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하는 약간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제 곡이 막 10곡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30곡 이렇게 있으니까. 그치 우리 30곡도 넘을걸? 우리는 앨범으로 맨날 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한 3년 전에 냈던 앨범들부터 해서 지금 최근 앨범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끔 소홀히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활동으로 하지 않았고 소홀히 했던 친구들 있지. 팬미팅으로도 하지 않았고 약간 그런 친구들은 정말
그 머릿속에서 일단 다 날라가 있거든요. 뭐 안무가 있던 없던. 그래서 아 이거를 언제 다시 리마인드를 하나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어. 몸이 기억하는 게 진짜 있어. 자전거가 스파. 가끔 빌런이 숨어 있거든요. 앞에 빌런은 좀 왔다 갔는데 가끔 아무 생각 안 해서 자꾸 교통사고 내는 빌런이 있는데 근데 또 빌런만 기억하는 노래도 있어 가끔. 어떤 거? 옛날에 팬라이브 준비할 때 엔젤로 데뷔였나? 그거를 수빈이 형만 기억을 했었어. 우리 다 까먹었는데 맞아 저번 팬미팅 준비할 때는 수빈이 형이 막 리마인드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줬어. 그때는 에이스였어. 신기해. 근데 각자 이거 잘 기억하는 곡이 좀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매일마다 요즘에 도장 깨기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사실 저희가 이제 도장 깨기는 다 끝났고 다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디테일 좀 다시 맞추고 왜 디테일 날라가거든요. 안무를 그냥 다시 불러일으킨다 해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힘든 작업인데 사실 헤드 디테일 또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이제 골치 아픈 직업 작업인데 근데 했던 거라서 좀 더 빨리 되긴 해요. 근데 그 빨리 되는 곡이 하나면 좋은데 네. 그게 쉽지 않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봤어요. 봤냐고? 난 봤다고. 아 봤다고? 오늘 그 엔딩은 뭐예요? 뭐? 엔딩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어. 아까 수빈이 형이 단톡방에 보낸 거? 내가 보낸 거야. 너였어? 응. 미안. 아무튼 CG 아닐까? CG?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약간 그 막 뭐라고 하지? AI?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장치를 붙이고 사람이 직접 구현했다가 제일 가까운 가설인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나오는 동선부터 대기실에서 나오는 것부터 찍었는데 그리고 뒤에는 댄서들이 있었어. 진짜 댄서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는 뭔가 누군가가 그 특수한 그런 의상을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그 동선과 안무를 구현한 거다. 아까 내 1번 가설. 그 시간 안에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게 맞긴 하겠다. 그리고 그게 엔딩이었어. 아 엔딩 곡이었어? 응. 아 진짜? 응. 핫 데뷔인데 엔딩이었어. 어떻게 핫 데뷔에 엔딩을 하지? 우리 몇 번째였는데? 우리 데뷔했을 때? 첫 번째 아니야. 첫 번째는 두 번째였겠지. 단톡 답장 누가 제일 빠르냐고요? 현이요. 내가 제일 빠르고 현이가 저는 잘 보는 편이에요. 나머지는 핸드폰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야, 말했구만. 그나마 나 아님? 그치. 맞나? 근데 난 그건 있어. 보고 딱 대답해야 될 거는 대답하는데 약간 잡담이다 아니면 아까처럼 저 무대 엔딩 약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신기하다 이러고 그냥 넘기지. 너 사랑니 어디 남았나? 왼쪽 두 개 남았으니까 오른쪽 두 개 뽑았어. 어? 야 너 나랑 똑같아. 형 두 개 남았어? 왼쪽 두 개. 응 내가 두 개 남았어. 같이 가서 뽑자. 형 뭘 정하게 났어요? 응 난 좀 큰일 났어. 너 매복이야? 응 내가 그때도 매복이었어. 아 맞다 그냥 완전 완벽하게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럼 너 이거 해가지고 해야겠네? 응 그때 부숴서 막 했는데
어우, 안 아팠다고? 어,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 그분이 진짜 명인가 보다.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 아니, 형이 한 때가. 난 진짜 아팠어. 난 준이 만나고 왔다니까. 그럼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우리 형도 근데 그랬다고 했거든. 아, 그래. 우리 형도 뽑을 때 승우 이렇게 만나고 왔다고 했는데 나도 윈니를 이렇게 뽑을 때는 턱 하고 빠지길래 뭐야? 하나도 안 아픈데? 그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은 아 하고 손을 드는 수지 아니라 손을 뻗었어 그냥. 아프면 손 들라고 하잖아. 머리. 네 괜찮아요. 원래도 아파요. 근데 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공간이 좁아지잖아. 여기를 더 벌리더니 뻥 뽑아버리는 거야. 그 저는 피가 원래 3, 4시간이면 이렇게 지혈이 돼야 되는데 손을 물고 있으니까 저는 6시간, 7시간 나왔어요. 많이 났네. 응.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나. 난 별로 붙지도 않았어. 나 벗고 다음날 허우 찍었어. 와, 난 이렇게 됐는데? 나 진짜 거의 안 벗었어. 근데 그냥 딱 뽑은 날만 피를 좀 많이 해주니까 해서 상태가 안 좋았던 거 빼고는 괜찮았어. 나같이 이제 빈혈 있는 사람들 어지럽다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한테 가서 뽑으려고. 그분이 허준이야. 나도 그분한테 가야겠다. 직과계의 허준. 아니 이게 사람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넓은 범위를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불편한 거, 뭐 아픈 거, 뭐 따가운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이런 통각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다 그냥 아프다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거 구분해서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 순간이 불쾌하다 하고 뭐 불편하다 이 정도는 있어도 뭐 아픈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픈 건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탁 부딪히면 크게 아픈 거. 맞아. 새끼발가락 눈에 탁 찌고 그런 그게 아픈 거지. 이렇게 잘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픈 게 그냥 계속 생각하던 아픈 게 아픈 거였나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좀 줄어드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줄어드는 건 아닌데 맞아. 아무튼 아프다 생각하면 더 아픈 거는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뽑으시는 분들 있다면 꿀팁은 립밤을 많이 바르고 갔어요. 아 맞아. 이게 계속 이렇게니까 헐어갖고. 근데 저는 립밤 잘 바르고서 안 그랬는데 제가 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저 입술 최대한 하니까 아 알아요 뭐, 얼굴을 먹고 사는 거 알아요. 하면 이게 불을 이렇게 안 찢어졌어. 이렇게 살짝 해서 다 해줬어. 그거는 너가 생각보다 얌전히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랬을 수 있어. 나 지금 가만히 있었어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 생각보다 봐야 할 영화가 많네. 방금 전에 브로커 봤냐는 분들도 있었고. 볼 게 많아서도 좋습니다. 볼 게 많으면은 행복하지. 응. 골라보는 그런 재미가 있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순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해야만 해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지. 네. 이거는 저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즐거웠어요.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그거라도 할까요? 그거 캡처 타임. 그래요. 뭐 할까요? 아, 웃기.
봄 봄규와 태연이의 우주 부자 라디오. 오랜만에 할까? 헷갈린다. 봄규와 유민지 또 뭐 할까? 하나만 더? 연준피스 한번 가자. 연준피스? 연준피스 몰라? 응. 연준피스 이거 몰라? 아 연준이 형 이렇게 하잖아. 기닝피스 연준피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그리고 밤 보내세요. 좋아하는 유튜버가 영상 업로드 있길 바라고. 인정. 그게 아니를 바래주는 거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제 영상 업로드 있길 바라고 기다리던 웹툰이 12시에 나오기를 11시 20분에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만 안녕. 짠.